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키워드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단 이제 오해 스푼 말 걷어가고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네, 뽑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민을 뽑아주셨습니다. 고민은요, 홍보 기획팀만의 업무 고충은 무엇일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신제품이 나왔을 때예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맞습니다. 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최근 영상 촬영 액세서리의 트렌드는 정말 급변합니다. 제품이 유명해지고 입소문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품이 나왔을 때 최대한 고객님들께 이 제품의 장점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필을 했을 때 고객님들이 우리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느냐, 구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항상 고충입니다. 그리고 부담도 큰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유쾌한 생각에서 홍보 마케팅 팀에서 가장 고민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선택을 해주신다. 그럴 때는 정말 엄청난 스킬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뿌듯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또 스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품 소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 이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주신다고 열심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분다 플러스 1점씩 얻어갔고요. 네, 이제 대리님 하나 더 뽑아보실까요? 네. 아이디어. 네, 아이디어를 뽑아주셨습니다. 아이디어는 기획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저희 팀을 포함해서 모든 부서가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또는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이 모여서 월 1회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 회사 안에서의 표현은 막 뱉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생각을 정말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고 잡담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달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에 대한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디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거의 저희는 운 또는 이제 어떤 직원분의 좋은 아이디어 하나에 의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